오뚜기 스프 한 개 사왔다. 인스턴트라서 맛은 단순하지만 부재료를 더하면 훌륭한 스프를 끓일 수 있다. 첫 번째는 야채 스프 끓여봤다. 마늘 큰 거 한 개 다져서 냄비에 담고 양파 4분의 1개 준비해서 집게 손톱 크기로 잘라주고 당근 약간은 0.5cm 작은 주사위 크기 대파 약간은 반을 갈라서 0.5cm 두께로 슬라이스 애호박 3분의 1개도 0.7 작은 주사위 크기로 잘라줬다. 오뚜기 크림 스프는 2분의 1 종이컵 물 600ml 넣고 잘 풀어주고 중약불에 냄비 올려서 올리브유 2스푼 볶아주고 마늘이 황금색이 되면 야채 모두 넣고 볶아줬다. 중간에 소금 3꼬집 후추 약간 넣고 볶아서 야채가 3분의 2 정도 익으면 스프 넣고 중간중간 잘 저어주고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2분 정도 저어주면서 불을 꺼줬다. 고급진 야채 스프 완성. 충분히 맛있고 야채로 인해서 든든한 한 끼가 된다. 두 번째는 양송이 스프. 양송이 6개는 겉껍질을 한 커플 벗겨냈다. 물에 한번 씻어서 4등분. 느타리 한 줌은 3등분. 밑둥은 적당히 찢어졌다. 양파 4분의 1개는 집게 손톱 크기. 마늘 2개 다져서 넣고 스프는 물 400ml 우유 200ml 스프 종이컵 반 개 넣고 잘 풀어주고 중약불에 냄비 올려서 올리브유 2스푼 마늘기름 내고 버섯과 양파 넣고 잘 볶아주고 소금 3꼬집, 후추 약간, 3분의 2 정도 익으면 스프 넣고 잘 저어서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이고 2분 뜸 들이고 불을 꺼줬다. 접시에 담아서 우유의 부드러움과 양송이의 탱글함이 좋다. 세 번째는 소고기 스프. 감자 작은 거 한 개는 0.5cm 작은 주사위 크기로 자르고 당근 약간도 같은 크기로 자르고 양파 4분의 1개는 집게 손톱 크기 대파 약간은 0.5cm 슬라이스 마늘 2개 다져서 냄비에 담고 소고기 70g은 작게 작게 썰었다. 중약불에 냄비 올려서 올리브유 2스푼 마늘기름 내주고
감자, 당근, 소고기 먼저 넣고 볶고 감자가 반 정도 익으면 양파, 대파 넣고 볶아주고 소금 3꼬집, 후추 약간 밑간하고 스프 넣고 잘 저어주면서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이고 2분 뜸들이고 불을 꺼줬다. 소고기 스프는 훌륭한 한끼 식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다.